우리 네 번째 질문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도 많이 물어봐요. 수능 최저 없는 대학도 있잖아요, 선생님. 수능 최저 있는 대학도 있고요. 그럼 수능 최저 없는 대학 지원하고 싶은데 많이 어렵나요? 수능 최저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요. 하고 싶은데 도대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보통은 최저 없는 데보다 최저 맞춰서 있는 데 써야 잘 붙는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차이가 어때요? 이런 얘기요. 궁금하시죠? 자, 선생님 요거에 대한 또 답변을 해볼까요? 아, 일단은 선생님 최저 없다라는 건 정말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논술로만 보는 건데 최저가 없는 대학,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기에는 너무 어렵고 선생님 섹션을 A라고 B로 해서 두 개를 잡아볼게요. 연대랑 한양대 정도를 한번 같이 묶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섹션으로 볼게요. 최저 없는 대학이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단국대, 카톨릭대, 인하대, 아주대, 경기대, 그죠? 한국외대 이런데 외대의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광운대, 항공대 이런 데가 있어요. 기타 등등. 그래서 요런 대학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렇죠? 뭐 단대 한 보통 전부 합해서 한 10개 정도 대학이 돼요. 자, 제가 요 섹션을 조금 나눠 봐서 최저 있는데 없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최저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랑 여기랑 성격이 다른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바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B군이라고 얘기한 단대, 카톨릭대, 인하대, 아주대, 경기대, 외대, 글로벌 캠퍼스, 광운대, 항공대, 기타 등등 요런 대학들이요. 자, 여기 대학은 많이 어려워요라고 얘기하는데 최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말 그대로 최저 있고 없고의 차이지 논술에서 차이는 사실 크게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논술 문제가 선생님 자 어렵다고 할 때는 어렵다는 기준이 뭔지 봐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선생님 논술 문제가 어렵나요? 그렇진 않아요. 논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다른 대학과 대동소이하다는 얘기는 묻고 싶은 공통적 요소는 다 있지만 다만 학교별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문제나 제시문이 난이도가 확 높아져서 손대기 어렵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논술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제시문 분석이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것도 안 와요. 유사합니다. 최저 있는 데랑 유사하죠. 자, 그럼 어렵다고 할 때는 사실 뭐가 조금 달라서 그럴까요? 일단 쓰러 오는 애들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어렵다고 했을 때 정말 답안이 좋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게그 아이들이 대부분 수능이 안 되고 내신이 안 되고 뭔가 인생이 자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최저 없이 이런 데만 모아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논술?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은 뭐 글의 수준이 균질화돼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논술 문제 쓰러온 애들이 엄청 탁월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 어렵다고 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일단 추가 합격자가 굉장히 적어요. 일단 얘가 최저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일단 최초합으로 붙으면은 빠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비번호 받거나 이런 친구들이 기다려도 앞부분에 빠지지 않아요. 최저 있는 학교들은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예를 들어 외대 같은 경우는 요번에 5번 5회가 돌죠. 붙을 만큼죠. 숙명여대도 9명 뽑는데 예비 7번까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합사되는 학교들이 동대, 숙대, 뭐 서강대, 성대, 삼합류까지 골고루 쓰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데 최저 있는 데까지 쫙쓴 친구들보다는 여기서 어디가 되면은 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거의 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번에도 보면 단국대 같은 경우 경영은 예비 2번까지 돌기는 했어요. 3번 앞에서 끊어지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다른데 최저 있는 대학에 같이 붙어서 가고 얘가 비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이런 형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률이 20대 1이다. 그러면은 20대 1 자체를 그냥 실질 경쟁률로 보고 그럼 다른 대학이 20대 1이다. 그랬을 때는 거기는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 쭉 빠져나가서 10대 1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얘가 어렵고 얘가 쉽다라는 그런 차원인 거지 논술로 돌아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에 최저가 없는 친구들을, 그러니까 여기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나 이런 상황은 이런 거는 지우고 뭐에만 집중을 하냐면 누가 추가 합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논술에 좀 더 치중을 하는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런 습관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최저 뭐 입구 업구를 아예 생각하지 말고 논술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접근하길 바래요. 그래야지 거기에 여러분이 얽매이지 않고 뭐 인하되면 어때, 당국되면 어때, 수명여되면 어때, 중앙되면 어때 이렇게 여러분 묶어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야지 얘는 얘고 얘는 아니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이 논술 그럼 여기는 못 쓰고 여기는 못 쓰면 붙고 여기는 잘 써야지 붙고 이렇습니까? 답안의 품질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비슷하다고 보고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좀 여러분들이 뭐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아까 쌤 얘기한 바대로 추가나 이런 예비 합격 문제에서 돌지 않는다는 그냥 꽉 차 있다는 그런 정도인 거지 논술에 있어서는 여러분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생각하고 최상위권 눈으로 여기도 공부를 하세요. 자 하나 더 남았죠? 여기입니다. 우리 한양대 잠깐 빼고 우리 연세대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연대가 최저가 없는데요. 여기에 최저가 없는 거랑 결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직감적으로 알겠죠. 그렇죠? 연대가 최저가 없죠. 자, 쌤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연세대를 한번 볼게요. 최저가 없죠.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할까요? 최저가 없죠. 그러나 최저가 있는 거 이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미리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최저가 없다고 하지만 자 수능 모든 과목에서 2등급 이상 1, 2등급을 떠야 되는 학생들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연세대가 논술 최저 없애는 발표를 하면서 동영상에 논술이 있을 겁니다. 연세대 한번 들어가 확인을 해보세요. 뭐라고 출제위원장과 연세대 측에서 얘기를 했는지 20년 동안 논술을 20년 이상 논술 시험을 봐온 결과 합격생 논술 답안을 놓고 합격생 논술 답안만 파악을 하고 얘를 먼저 합격했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수능 성적을 쭉 보니까 거의 1111, 1212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없어도 논술로 자신 있게 뽑을 수 있고 크게 그 편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를 없앤 이유는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떨어져서 최저를 못 맞췄을까 봐 논술 답안이 좋은데 그놈의 한두 문제 때문에 내려간 친구들을 구제하느라 이걸 없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대를 가려면은 수능 모든 등급이 2등급 이상 떠야 됩니다. 1111 좋고요. 그럼 예를 들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영어 제시문이 있죠. 영어 제시문은 2등급 이상 1, 2등급이면은 글자는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 영어 2등급이면 연대 쓸 수 있어. 그게 아닙니다. 내가 걔를 읽어낸 건 됐지만 그 다음이 문제죠. 그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얘를 가지고 논제와 제시문의 연관관계 하에서 다른 거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힘이 대단히 요구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내 얘를 번역을 했을 때 국문으로 옮겼을 때 그 요약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영어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실력의 문제죠. 자 수학적 요소도 있죠. 수학은 여러분 이번에 함수 베이스로 나왔죠. 수학적 개념 베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수학적 베이스가 있어야지 인문 사회학적의 다른 영역과 내가 얘를 해석해내고 연결해내는 이걸 풀어내는 그 힘이 있어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에 나오는 전체 공통주제, 관통하는 주제에 대해서 바탕지식을 통한 이론적 지형도가 있어야지 이거를 깊게 이해하는 힘이 생기겠죠. 거기다가 그것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글을 쓸 때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탁월한 문장력도 동반이 돼야 되고요. 연세대가 추구하는 건 쌤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될 문제죠. 연세대는 명목상으로는 최저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를 내가 갖추었을 때 쓰기가 그쵸, 그나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학교라고 쌤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등급의 이 얘기는 쌤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학교 측이 강력하게 분석해서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그래서 연세대를 쓰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스카이 연세대 고려대 서강 그러니까 연세 그러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그죠 학종이나 최상위권 아이들이 6장의 카드를 학종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연대 논술, 경희대 한의대 논술 요 정도 한두 카드 쓸때 연대를 집어넣습니다. 또는 논술로 대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재학생들 그리고 재수생 아이들, 그리고 111이 안정적으로 떠서 서강대, 성균관대 경영 이상의 정시로 넉넉히 나오는 친구들. 대체적으로 연세대를 지 그리고 삼반수색이나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연대를 지원해서 붙고, 물론 뭐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논신이 있을 수 있고, 독서력이 빵빵해서 어떻게 되는, 우리는 그런 거를 기준이나 표준으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대는 최저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능에서 공부하는 학업 능력의 베이스가 대단히 요구가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명목상 없는 거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연세대가 우수 전형, 일반 전형에서 논술에서 뽑을 때처럼 최저가 높은 전형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학교랑 사실 성격이 다른 거죠. 여기는 수학을 못해도 영어를 못해도 내가 논술로 거기에 있는 사고의 체계성과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지만 여기는 사실 그 베이스 자체부터가 조금 시작이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최저 없는 데는 이렇게 묶을 수가 없다는 사실, 요 정도 이해가 됐고, 그러면 선생님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최저 없는 데랑 있는 데를 조합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늘잘 나오지 않고 그날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저 없는 데 한두 군데를 보험용 비슷하게 써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쌤이 우려하는 거는 너무 자신 없고 속상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귀찮으니까 여기로만 몰빵해. 이런 거는 쌤 조금 말리고 싶어요. 공부라는 게 시너지라는 게 크거든요.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가 논술을 해가는 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밥 먹고 이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사실은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일은 바쁜 사람한테 맡기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 정시에 어떤 과목이라도 놓치지 말고 끌고 가면서 논술하고 같이 정붙이고 한번 같이 조합해서 원서를 써서 최저 있는데 없는데 나눌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 조합해서 쓰는 것도 좋고 자기가 여기에 좀 해당된다 싶으면은 그쵸, 도전도 해보는 게 좋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선생님 자꾸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꼭이 해에 입시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 또 하고 후년도 또 하고 이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자, 선생님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 최저 있는 데랑 최저 없는 데랑 엄청 논술이 차이가 나요.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논술로만 본다면 우리 같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요. 다만 말 그대로 최저의 문제니까 내가 최저에 자신 없으면 이쪽을 조금 많이 쓸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떤 거라도 등급을 낼수 있다면 그거는 최저 있는 대로 방향을 한번 선정해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나누는 거, 나중에 원서 쓸 때는 나누겠지만 지금은 그거를 조합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합의 문제가 그렇지 우리 논술은 같이 가져갑시다. 자, 연대랑 여기를 좀 차이 나는 거랑 좀 정리가 됐을까요? 자, 우리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질문.